3대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바나 여섯째 날 우리에게 지혜 복문을 해주실 법사 스님은 문자 한자 무디 큰 스님이십니다. 스님이 일찍이 부산 보모사에서 여관 큰 스님을 의사로 출발하셨습니다. 해인사 승가리아 가문을 졸업하셨고 해인사, 통도사 등 여러 선원에서 아주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 오대산 원청사에 계시던 탄어대 강제사무실로 수강하셨으며 스님의 강력을 이으셨습니다. 특히 스님은 통도사, 범어사, 강주를 대림하셨고 조계종 승가대학원 원장, 조계종 교육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은 한주로 법무사에서 주석하시면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다음 인터넷에 여마실 주시는 스님이 자뜹니다. 한번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스님께서 오늘 금강경을 비롯한 많은 책을 스님께서 쓰셨습니다. 스님 오늘 당신은 부처님 다 받으셨어요? 오늘 스님께서 특별히 오늘 오신 부처님께 스님께서 책을 보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 몸이 좀 불편하신데 이렇게 또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스님 법문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에 앞서 잠시 입점 읽겠습니다. 주장자를 한번 내리쳐서 여러 불자님들에게 다 들리도록 했고 또 높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부처님 출가해서 열반까지 참 좋은 계절에 정말 훌륭한 법석을 마련하기 너무 좋은 기간이고 또 날짜도 아주 적절한 날짜 이 시간을 우리는 방방곡곡 사찰마다 모두 열심히 용맹정진하고 또 경전살림이다, 특별법회다 하는 이런 장을 마련해서 오늘 선지사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인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출가하시고 성도하시고 교화를 펼치다가 열반에 드신 그런 정말 그 많고 많은 인류가 이 땅에 다녀가셨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행적을 남기신 그리고 우리 전 인류에게 행복의 지침을 정확하게 마련해 주신 성인 중의 성인 서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와 열반의 그 의미를 새기고 그 높은 뜻을 드리면서 무엇이 과연 부처님의 출가의 목적인가 그리고 무엇이 과연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서 그 한 생의 금쪽같이 귀한 독자로 태어나서 또 거기다가 왕자의 자리를 헌시작거리듯이 버리고 그 귀한 몸으로 피난 6년간의 고행을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또 이제 열반제의를 내일 모레 앞두고 있으면서 행해지는 이 부처님 안치 부처님께서 그 고귀한 생명을 바치면서 최후로 우리 인류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그 한마디 말을 선택하려면 우리는 우리 불자들은 무슨 말을 선택해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 이러한 어찌 보면 그 많고 많은 부처님 경전과 조사 스님들의 그 큰 가르침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결론만으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출가해서 열반까지의 이 큰 법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많은 의미를 포함해서 무엇으로서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가 바로 주장자 소리를 내서 우리 함께 듣게 했고 주장자를 들어서 우리 함께 그 모습을 보게 한 보고 듣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과 부처님의 한 생애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 진리를 가르치시고 최후로 열반에 드시면서 마지막 인류에게 남기고 싶었던 최후의 한마디와 관계를 지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 알고 있는 이미 봐서 내용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물론 나도 여러분들이 나를 당신은 하면 역시 나도 당신에 해당되고 따라서 부처님에 해당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또한 그 부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되면서 또한 상대가 됩니다. 자신도 상대도 두 말할 나위 없이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전 인류에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평생 동안 49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당신이 깨달으신 그 내용을 그 뜨거운 인도의 햇볕을 무릅쓰고 다니면서 인류에게 일러주고자 했던 그 뜻은 바로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결론으로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행복에 나아가는 길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려고 이 법석에 모였습니다. 행복하려고 부처님께 기도 올립니다. 행복하려고 돈을 봅니다. 행복하려고 출근하고 행복하려고 일요일날 등산도 가고 나들이도 가고 법회도 오고 사람도 만납니다. 두 말 할 것 없이 인간이 하는 행위는 그 무엇이 됐든 간에 행복하려고 합니다. 자식이 군에 가서 불행하게 초계함을 탔다가 저렇게 생명을 잃고 그 시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온 국민의 관심 속에 군인들이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도 어떻게 생겼는가 아우성 치면서 부모들은 뛰어가서 보고 싶어서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방에서 가만히 뉴스만 보고 있는 것보다 길을 쓰면서 그 험한 바다에 자식이 빠져 죽은 그 바다에라도 현장을 가서 목격하고자 하는 그 행위마저도 어찌 보면 방에 있는 것보다 더 낫기에 더 많이 편하기에 참 행복이란 낱말을 붙이기가 미안하지만 방에 있기보다는 더 행복하게 길을 쓰고 그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행위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불교적 모든 수행 방편 다 마찬가지로 행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들의 욕망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 귀착점이 종착역이 결국은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까닭에 만고에 더 없는 가장 정확하고 바른 행복의 열쇠를 우리에게 설파하신 것입니다. 행복의 열쇠. 부처님이 제시한 행복의 열쇠. 물론 불행은 다른 여러 가지 조건으로도 옵니다만은 특히 99%는 인간관계에서 불행이 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대다수의 불행이 인간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행을 해결하는 행복의 열쇠를 통해서 만 인류가 행복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기 따라서 상황 따라서 또 사람들의 수준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행복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도로 참선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참선으로서 행복하게 하고 단순하게 사찰 참배로서 행복할 사람에게는 그냥 사찰 참배만으로도 아 오늘 날씨도 좋고 평화롭고 기분 좋다 이렇게 또 부처님께서는 방편을 열어놓아서 우리는 그것을 한껏 수용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부처님 제자 된 것이 다행하고 참 행복합니까? 여기에서 우리 불자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또 다른 어떤 그 욕구를 가진다면은 어떻게 죄도 해볼 길이 없습니다. 부처님도 무연 중생 불가도라 인연 없는 중생은 죄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가장 불행한 인간에 듭니다. 부디 우리는 그런 부처님이 생각한 가장 불행한 인간이 되지 말고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그런 부처님이 선택한
가장 수준 높은 인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책에 그 모든 열쇠가 있습니다. 이 작은 책자는 그동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을 경전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 후에 부처님의 깨달음과 조금도 다름없는 아주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신 수많은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이 이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들 또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깨달음과 똑같은 깨달음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도 이 책 속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근세 국민 선사라고 추앙받던 성철 큰스님의 법어에 표현된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사상도 인용을 해서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평생 공부한 모든 것을 다 축약하고 축약해서, 그리고 밤잠을 자지 않고 때를 굶어가면서 그러면서 생각하고 생각해서 얻어낸 결론이 바로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 많은 중생, 죄 많은 인간, 또 어떤 종교에서는 누구의 종이다, 아주 정말 하찮은 어떤 그런 그 존재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흔히 있습니다만, 그것은 불교에서는 방편으로 하는 말이고, 방편으로 하는 말이고, 그런 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통해서 정진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그런 그 방편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둔 이 순간 최후로 우리 인류에게 마지막 당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러주고자 했던 말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좋은 기회가 바로 이 열반제의를 앞두고 벌어지는 이 법회의 자리입니다. 그 많고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최후로 눈을 감으면서 유언으로 짧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 말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저는 당신은 부처님,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니 법화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편품에 부처님 앞에 와서 손을 한번 번쩍 들거나, 아니면 절을 삼배하거나, 참불가를 한마디 부르거나, 아니면 나무불 한번 하거나, 꽃을 한 송이 올리거나, 아니면 도량을 거닐거나, 저 탑을 거닐거나, 이것만으로도 다 이미 성불에 마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정말 난행고행을 수년간, 아니면 수십 년간, 몇 생을 통해서 과연 해야만 성불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완전 무결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눈뜨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손 한번 번쩍 드는 것만으로도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모래를 쌓아놓고 그것이 불탑이다라고 하고 장난을 쳐도 그것만으로 개의 성불도라 다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최후로 열반을 앞두고 설하신 경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부처님이 하시고 싶었던
최후의 결론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곳곳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파경인데, 2중, 3중, 4중, 5중으로 부파경에서는 계속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을 펼치고 있는 것이 부파경의 가르침인데, 저 뒤에 가면은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등장합니다. 상불경 보살품이라고 해서 그 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인데,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하고 예배합니다. 아주 지극정성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귀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일깨워줍니다. 그게 한번 듣는다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도저히 마음속에서 그동안 배워온 불교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말이 될지언정, 그래도 내가 굳이 이렇게 책자를 한번 가져와서 당신은 부처님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내민 것은, 아무리 그동안은 죄 많은 중생, 업장 많은 중생, 세세한 참회하고 갈고 닦아야 할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더라도, 그래도 그러한 마음속에 이미 완전 무결한 당신은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하나의 씨앗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언젠가 그것이 꽃 피울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상불경 보살은 그와 같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처님으로 보이니까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경에 보면은 그 사람은 참선도 하지 않고 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우리가 하는 일은 하지 않고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예배하고 그 말만 전하는 거야. 찬탄만 하는 거야. 우리도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났다, 저 마당에 오셨다 하면 우리가 언제 법문할 시간이 어디 있으며 법문들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얼른 쫓아나와서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예배하고 쳐다보기 바쁠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뭐 관장서를 설한다 하더라도 본청만 척하고 나가서 아마 부처님께 예배하기 바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불경 보살 눈에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살아서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다른 거 참선하고 경보고 기도할 겨를이 없는 거야. 밥 먹을 시간도 없죠. 아무리 배가 고픈들 무슨 밥 먹고 앉아 있겠어요. 부처님이 마당에 오셨다면 아무리 졸린들 부처님이 마당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냥 있겠습니까? 쫓아나가서 부처님을 맞아드리고 예배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상불경 보살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눈에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렇게 비춰오는데 어떻게 예배하지 않고 견딥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인가 하면 상불경 보살의 그 행위와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부처님이라고 하는 수기를 주신 것입니다. 어째서 부처님이냐? 우리가 대승불교를 통해서 너무 부처님을 과장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되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부처님의 진실한 모습을 속속들이 다 드러낸 것이죠. 결코 과장은 아닙니다.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을 너무 과장되게 설명했다고들 하는데 결코 과장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실한 모습을 속속들이 드러낸 거예요. 그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혹은 과장이라고 하고 혹은 너무 거창하다고도 하고 하는 그 부처님에 대한 설명은 과연 누구를 보고 하는 소리냐? 석가모니 보고 하는 소리?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람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주장자를 한번 내려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여러분들은 주장자 든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말하는 소리 다 듣습니다. 내 모습 여러분들 다 봅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할 줄 아는 이 능력, 이 사실, 이 위대한 본성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이 본성의 뿌리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위대한 존재고 어마어마한 그런 그 다이아몬드의 광맥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이 마음의 그 능력은 빙산일각으로도 표현이 안 됩니다. 흔히 빙산일각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내부에 갖추고 있는 그 무한한 능력과 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라고 그 무엇으로도 세상에 설명할 길이 없고 그 무엇으로도 세상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치 우리 인간이 보고 듣는 이 능력의 그 뿌리에는 그 본성 자리에는 알고 보면 이건 뭐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급 용어가 돼서 그렇지 그보다도 더 훌륭한 용어가 있다면 그 용어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란 말도 좋습니다. 신이란 말도 좋습니다. 그대로 우리 자신은 활불 살아있는 부처요 살아있는 신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죄 많은 중생이 아닙니다. 누구의 종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초파일에 의뢰의 우리가 읊조리는 소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것은 서가모니 한 사람에게 한정된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한 손을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모든 사람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라고 이렇게 초팔날 의뢰의 그런 설법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그 고귀한 본성을 우리가 이해하기로 하면은 부처님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고려 청자를 수업 가는 고려 청자를 안목이 없는 사람 저 시골에서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건 플라스틱 그릇이나 스램 그릇보다도 더 불편하고 더 무가치한 그런 그릇으로 생각하고 개밥그릇으로 사용한 예가 많았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골동품상들은 시골로 다니면서 그 플라스틱 그릇하고 맞바꿔 왔어요. 스댄 그릇하고 맞바꿔 옵니다. 그럼 시골에 안목 없는 사람은 좋다고 스댄 그릇하고 바꿨다고 좋다고 자랑합니다. 스댄 그릇도 한 개 두 개 주는 게 아니에요. 한 솥도 주고 냄비도 주고 뭐 별 것 다 줍니다. 이 골동품상은 너무 행계를 했으니까 수억 가는 고려 청자를 얻었는데 행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댄 그릇 뭐 플라스틱 그릇 뭐 가져간 대로 다 줘도 그건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릇 하나에도 안목이 있는 사람과 안목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도 우리 인간의 존재도 무슨 저 합창단처럼 좋은 옷 이렇게 제복을 입고 있어서 이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치 있고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안목이 있으면 그렇게 보인다. 유식무식이 아니에요. 무슨 벼슬이 있고 없고 아닙니다. 스님이다 성인이다 더욱 아니에요. 이것은 나이가 젊다 늙었다 그건 더욱 아닙니다. 동양인이냐 서양인이냐 검둥이냐 힌두이냐 전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불교는 인간의 위대한 본성을 제대로 통찰하고 이것을 만천에 가르쳐서 모든 사람이 당당하게 조금 더 그 어떤 권력과 금력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살도록 가르친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참 불교는 그래서 위대합니다. 어느 종교에서 이렇게 가르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 당신 혼자 부처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중생이라고 해야 대접받을 텐데 아니야 당신도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이야. 부처님 보기에 모두가 그렇게 보이니 그렇게 진실하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보입니까? 부처님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전부 종이라고 하고 죄 많은 인간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여놓고 자기 혼자만 대접받는 그런 가르침을 부처님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 위대한 왕자의 자리를 허인작 버리듯이 버리고 나왔겠습니까? 무슨 이득을 얻겠다고? 일찍이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나온 사람이 세상에 무슨 이득을 얻겠다고 그런 엉터리 수작을 하겠어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정말 당신 눈에 비친 그대로 정말 고려청자를 수련이나 플라스틱 그릇으로 맞바꾼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은 수억 나가는 고려청자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알량한 골동품 상자, 상인이 아니에요. 골동품 상인 같으면 그거 보고 고려청자라고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수련 그렇다고 그냥 바꿔오죠. 이거 내가 쓸 때 있으니까 이거 하고 바꿉시다 하고 그냥 그렇게 얼버무리고 말지. 부처님은 고려청자라고 가르쳐 줬듯이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과 똑같은 부처님이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울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화날 때 화낼 줄 알고 하는 바로 이 능력입니다. 화가 없어야 부처다. 아니에요. 방편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없어야 부처입니다. 아닙니다. 욕심이 있는 그대로 부처입니다. 욕심 부릴 줄 아는 그 능력이 부처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부처님 중에서 아름다운 부처님, 위대한 부처님, 석굴암 부처님입니다. 내가 석굴암에 옛날에 살았는데 거기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청소를 해도 얼굴 찌푸릴 줄 몰라 그 부처님. 그렇게 위대한,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훌륭한 부처님, 석굴암 부처님. 먼지를 일으켜도 얼굴 찌푸릴 줄 몰라. 당신 앞에 놓은 돌을 훔쳐가도 무슨 방법이 없어. 이 부처님은 부처님이 늦잠자고 제 시간에 예불 안 해도 깨울 줄도 몰라.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부처님 석굴암 부처님도 그런데 다른 뭐 창고에 모셔놓은 요즘 뭐 천불 만불 막 조성해가지고 장소는 없고 하니까 창고에 모시듯이 그렇게 막 모셔놓은 부처님이야 더 말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거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은 당신 부처님은 참 울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고 사기도 칠 줄 알고 썩일 줄도 알고 이야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신기한 능력 그 사기칠 줄 알고 화도 낼 줄 알고 울 줄도 알고 거짓말도 할 줄 알고 머리 굴릴 줄도 알고 하는 그 능력의 뿌리 그 본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참 이건 이 세상에 더 없는 복이에요. 부처님이라는 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이미 너무 흔해져 버렸어. 부처님이라는 말을 가지고. 뭐 다른 말 좀 지어내야 돼, 이제는. 딴 말 좀 지어내야 돼. 뭐 부처님 하나님 할까?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부처님이란 말로도 표현이 부족하고 하나님이란 말로도 표현이 부족해. 신이란 말로도 부족해.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상주천 하주지라 저 높이는 하늘 끝까지 뻗어있고 저 땅에까지 뻗쳐있고 온 시방삼세를 꿰뚫고 있다. 그러면서 마음껏 보고 마음껏 듣고 화낼 줄 알고 웃을 줄 안다. 남을 칭찬할 줄도 알고 남을 비난할 줄도 안다. 결코 칭찬만 하고 비난하는 것 그거는 알량한 중생의 속성이다 아닙니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방할 줄 아는, 욕할 줄 아는 그 사실, 그 능력,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비방하고 칭찬하고 선행하고 악행하는 것은 이건 지엽입니다. 뿌리가 아니고 포장이에요. 그 포장입니다. 그냥 포장일 뿐입니다. 저 이제 새봄이 돼서 파릇파릇 움이 돋기 시작하잖아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움이 돋을 때도 있고 잎이 푸르게 무성할 때도 있고 가을이 되면 붉고 푸르게 물도 들기도 하고 좀 더 지나면 낙엽이 지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그 포장이 울고 웃고 화내고 칭찬하고 선행도 하고 악행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무의 원 줄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때로는 우리 부처가 이 계절 따라서 나무가 별의별 변화를 자아내듯이 우리도 상황 따라서 이런저런 변화를 부립니다. 참 변화 잘 부려요. 하루 동안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그 변화를 얼마나 부렸습니까? 그러면 그 무슨 모습을 보고 나의 진실이라고 하겠습니까? 법당에 와서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법문 듣는 이 점잖은 모습만을 가지고 나라고 하겠어요? 더러운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는 순간은 나가 아닙니까? 그게 내가 아니라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나예요. 잠자는 사람이나 깨어있는 사람이나 식사를 하는 사람이나 배설을 하는 사람이나 정반대의 행위지만 같은 그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본성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부정하고 무엇을 긍정하겠습니까? 법당에 가서 기도하고 법문 듣는 것만 인정하고 그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부정한다면 법당에 가서 기도하고 법문 듣는 이것마저도 따라서 부정됩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이 우리는 소중하게 인정해줘야 돼요. 식사하는 사람도 인정해줘야 되고 배설하는 사람도 인정해줘야 돼요. 똑같은 가치가 있고 똑같은 그 사람이에요. 그와 같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은 제대로 알고 보면은 이건 정말 나는 부처님이라는 소리 하도 많이 써서 이건 이제 시시하게 좀 표현이 돼요. 좀 더 다른 소리를 만들어서 부처님이라는 말보다 더 아주 값진 말 한 100배, 1000배쯤 값진 말을 만들어서 이제 쓰고 싶을 정도인데 사람의 인간의 가치를 생각해 보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인간의 그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라는 말 가지고는 부족하다니까. 그 표현이 부족해요. 아까 비교했듯이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부처님, 석불한 부처님은 웃을 줄도 울 줄도 몰라. 더 이상 화낼 줄도 몰라. 그 화내는 거, 욕심내는 거, 남성일 줄 아는 거, 이거 훌륭한 거라니까요. 그거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은, 제대로 인정하면, 이해하면은, 굳이 그렇게 안 살게 돼 있어. 그런 것을 자동으로 해결이야. 자잘로 해결이라고 그러면요. 아주 지역적인 거예요. 설사 잠깐, 부당하게 화를 내고, 좀 뭐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좀 지나치게 설사 좀 부려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 사람일수록 어디 가서 보시도 잘해. 그런 사람일수록 어디 가서 봉사도 잘해. 한번 마음 돌이키면 훨씬 더 잘한다. 그거 다 동등한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가 여기서는 아주 점잖게 이렇게 불법 공부하고 있지만 돌아가서 또 다른 데서 어디 남 안 보는 데서 무슨 짓 할지 알아. 안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야. 똑같은 소중한 사람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 하는 일의 그 사실, 그 능력, 그 자체, 그럴 줄 아는 그 사실이 이게 다또 값진 보물이에요. 이것을 보고 법화경에서 상불경 보살은 그것이 눈에 들어오니까 이건 너무나 고귀한 존재야. 가서 엎어지게 절하고 예배하고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하고 이렇게 찬탄 아니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승불교 경전, 불교 경전 중에 왕이라고 하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엄경에서도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했었다고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진실만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 화엄경에서도 여러 출연품에 가면은 이야 신기하고 신기하다. 부처님 같은 그런 인격자가 신기하고 신기하다 하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거기 딱 한 번 썼어요. 화엄경에서 딱 한 번 썼는데 당신은 왕자의 지위라고 하는 그 큰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귀한 왕자로서 6년간 피하는 고행을 했어요. 그리고서 눈을 뜨서 보니까 자기는 참 훌륭한 존재거든. 그래서 나만 훌륭한 존재인가, 나만 부처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을 그 지혜의 눈으로 관찰해 보니까 똑같은 거야. 정말 어떤 사람만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부처의 존재는. 그러니까 그때서 하는 소리가 야 신기하고 신기하다. 나는 본래 출신도 좋았고 그리고 6년간 피난 고행을 해서 얻어낸 부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본래로 부처더라. 본래로 부처더라. 인도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불가촉 천민들 그거 평생 가야 목욕 한번 못하고 옷 한번 제대로 된 것 못 입고 그저 옷인지 무슨 살인지 전부 그저 흙투성이 때투성이가 돼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경계가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 보면 저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정말 분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외모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도 관찰해 보니까 부처님께서 신기하게도 당신하고 똑같은 위대한 능력, 부처의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부처님이 이야 신기하고 신기하다 탐복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모르고 있을 뿐이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모르고 있을 뿐이더라. 고려청자를 몇 년간 가지고 있으면서 고려청자인 줄 모르고 있었을 뿐이더라. 그래 보니까 아무렇게나 플라스틱 그릇하고 맞바꾸고 스님 그릇하고 맞바꾸지.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니까 스스로를
스스로를 고려청자로 취급하라는 뜻이 아니고 부처로 취급하라. 따라서 다른 사람도 부처님이라고 알라. 다른 사람도 부처님이라고 알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우리가 받들어 섬기면은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 우리가 절에 와서 뭐 보시를 좀 해도 그날 기분 좋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 좀 참아야 되지만 자랑하고 싶잖아. 상 좀 내고 싶은데 이거 참 자랑하고 싶어. 그 좀 절에 와서 봉사 좀 하고 보시 좀 하고 어디 가서 저기 시내에서 뭐 급식 활동 좀 하고 어디 봉사 활동 좀 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 정말 우리 가족을 그리고 우리 도반들을 내 이웃 나와 가장 가까이 만나는 그 인연 깊은 관계들 그들을 정말 부처님이라고 스스로 속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위해주고 그렇게 뭔가 책이라도 한 권 나눠주고 식혜라도 한 끼 대접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내가 진짜 행복한 거야. 내가 다른 데 가서 봉사 좀 해도 내가 행복한데 그러면 그런 존경을 받는 그 사람은 오직 행복하겠어요. 아, 참 저 사람이 나를 참 어찌하여 나를 저렇게 잘 받는고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나를 잘 받는고 하고 대접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대접하는 사람도 행복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중생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을 뭐라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자는 것. 그 행복의 열쇠는 바로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똑바로 통찰하고 그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또 남도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서로 부처님으로 받들고 위해줄 때 이 세상의 행복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빨리 오는 것입니다. 가정에 언제 돈이 없어서 무슨 뭐 생활에 불편해서 불행한 적이 얼마나 있었어요. 사람을 제대로 사랑으로 대접 못하고 존중 못하고 서로 위해주지 못하고 서로 무시하는 바람에 불행했지. 결코 물질 때문에 불행한 적은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되게 불행이 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행은 치명적입니다. 아주 치명적이에요. 물질로 오는 불행은 그렇게 큰 불행이 아니야. 그리고 시간이 가면 금방 다 해결돼. 그리고 아이고 뭐 옛날에 뭐 6.25 직후에보다도 더 어렵게 살았는데 이렇게 금방 마음 돌릴 줄 압니다. 금방 마음 돌릴 줄 알아.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주 깊은 상처를 받은 그 불행은 이거는 평생 가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평생 가도 지워지지가 않아. 내가 아주 어떤 큰 스님이 자기 제자에게 큰 아주 상처를 받았어.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끝내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상처가 아물지 못하니까 그 제자를 용서 못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와 같이 인간관계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자는 의식주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해결할 줄 아는 이것이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큰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일찍이 그 문제를 통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은 제대로 이해하면 서로 이해해 줄 수가 있고 서로 배려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옳고 그런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맞다 틀리다 이것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저 사람을 위하고 배려하는 게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못 치워왔다 한들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빵점 맞아왔다고 내 자식이 아닙니까? 학교에서 그 성적 좀 나쁜 거 그건 아무것도 문제 아닌 거예요. 그저 내 자식이라고 하는 사실이 천배, 만배, 억만배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거 보십시오. 그런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은 그와 같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불행을 해결하는 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길은 인간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이해하는 것. 그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부처님이 아닐 이유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어디를 둘러봐봐야 인간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어디 있고 인간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저 서울 빌딩을 전부 황금으로 지은들 한 사람의 생명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막 그냥 재개발 지역에 사정없이 그냥 철거민을 동원해가지고 철거민들하고 그 철거하는 사람들하고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수많은 생명을 거기서 잃게 되고 용산 철거민 사태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 모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처님의 이 위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인간을 존중할 줄 몰라. 인간에 대한 가치를 이해할 줄 몰라. 인간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면 아무리 세월이 오래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납득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생명을 살상하면서까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험한 수단을 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불자들이 이러한 것을 부처님 공부를 잘 해가지고 정말 기도와 참선과 불교 공부를 통해서 이 사실 하나 깨우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 이 사실 하나 제대로 깨우쳐서 저 용맹정진하는 참선객들도 결국은 이 사실 하나 깨우치자고 하는 것이지 꼭 참선을 해야만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방편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국은 아는 것은 이 사실 하나입니다. 그래서 행행 본체여 지지 발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행하고 간다 하더라도 본체에 이른다. 본래 출발한 곳에 이른다. 여러분들 출발한 곳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출발한 집으로 곧 돌아가는 것. 아무리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결국은 출발한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어디 가서 이르렀다 하루 종일 아무리 돌아가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른 곳은 지지 발차라. 그 이르고 이른 그 자리, 궁극적으로 이른 그 자리는 출발한 장소더라. 참 부처님 보면 근사하죠. 출발한 장소에 이른 거예요. 기도, 참선, 뭐 간경, 뭐 온갖 우리 그 불교 수행 방편이 많습니다. 그 많고 많은 방편을 돌고 또 돌아서 결국은 출발한 장소. 본래의 장소, 그건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 본래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결코 한 발자국도 떠난 적이 없어. 사람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어떤 도사도, 그 어떤 수행자도, 옛날 그 어떤 조사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한결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행 본체요 지지 발차라. 아무리 행하고 행해도 본래의 자리고 이루고 이르러도 결국은 출발한 곳에 도착한다. 여러분들 이제 부패가 곧 끝납니다. 출발한 장소에
도착할 것입니다. 불교는 알고 보면 이렇게 쉬워요, 사실은. 알고 보면 쉬워요. 그리고 한마디로 사람이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것. 그거예요. 그 행복하게 사는데 정말 제대로 투철하게 깨달으신 성인의 안목으로 그 방법을 제시하는 이걸 잘 찾아야 돼요. 그걸 잘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헤매니까 노력만 잔뜩 드리고 제대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열쇠를 못 찾은 거야. 여러분들은 참 부처님 문 중에 잘 오셨어요.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정으로 행복의 열쇠를 아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대로 행복의 열쇠를 손에 잡는 거예요. 어디 뭐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물론 필요한 만큼은 있어야죠. 있어야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행복의 열쇠는 아닙니다. 마음 잘 써야 돼요. 마음 관리 잘하는 게 이게 행복의 열쇠인데 마음 관리를 평소에 배웠어야지. 돈만 벌고 사업만 했지 언제 마음 관리할 시간을 갖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행히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마음 관리하는 법, 마음 공부하는 법, 자라 깨라 그저 마음 해서는 바로 이 문 중에 인연을 깊이 맺으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하는 법, 마음 공부하는 법 잘 터득하셔가지고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짜리 아는 거예요. 내 마음짜리 알고 남의 마음짜리 알았어. 그 마음의 가치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잘 깊이 이거 아는 것도요 알기 나름이야. 알기 나름이다. 정말 알기 나름이야. 명품이라고 알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가짜야. 그런 거 많이 보죠. 정말 알기 나름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정말 제대로 아신 분이야. 정말 제대로 알고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처님 열반을 이제 앞두고 이런 큰 좋은 법석을 마련해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서 최후로 우리 인류에게 남겨져 했던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것도 한번 스스로도 생각해봐요. 이것은 제가 찾아낸 말이고 뭐 찾기 싫으면 이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만 인류를 행복하게 하고 만 인류를 하게 하는 열쇠는 바로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위한다고 하는 것. 간단하죠.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서 최후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